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so, to, 너무 뭐뭐하다 혹은 지나치게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표현인데요. 이 차이를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된다, 주변인에게 꼭 알리고 싶다라면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You are so kind. You are too kind. 너 너무 친절하다. 국어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so의 경우는 긍정적이고 아주 많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to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느낌이 나고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to의 경우도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을 보면 야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정말 맛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영어로 가자면 so tasty도 되지만 too tasty, 너무 맛있어서 일반인들은 범접을 못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너 너무 친절해 할 때 so kind는 긍정이고요. too kind는 꼭 부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긍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죠. Amy is so beautiful, too beautiful. Amy는 너무 예쁘다. 국어로 동일하죠? 너무 예쁘다, 긍정적. too beautiful, 너무 예뻐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서 좀 어떻게 저랑 좀 시간을 보내실까요? 라고 범접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한 느낌이고요. 물론 여기서도 too beautiful이 정말 예쁘다, 긍정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He works so hard. He works too hard. 그는 너무나 열심히 일한다. So에는 긍정의 의미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to를 쓰면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긍정의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자면 쟤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해? 우리 비교되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아니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My sister-in-law is so opinionated. 혹은 too opinionated. 일단 opinionated, opinion이란 말 있죠. 의견이 있는데 의견이 강한 거죠. 자기 의견이 강해서 딴 사람 말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그러한 느낌이 opinionated인데요. 나의 sister-in-law, 법으로 된 sister, 이게 뭐죠? 결혼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인척을 의미할 때 뭐뭐뭐 in-law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면 in-law 자체를 표현하면 그냥 인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친척이 된 sister.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결혼했다, 제 아내가 있다, 제 아내에게 여자 형제가 있다 라면 그 여자 형제가 sister-in-law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 아내 입장에서 제가 만약 여동생이 있다 혹은 누나가 있다라면 그 누나나 여동생이 sister-in-law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sister-in-law는 너무나 자기 의견이 강하다. opinionated가 이미 부정적 느낌이 강한 단어거든요. 따라서 이럴 때는 so를 쓰더라도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부정적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자면 so와 to의 경우는 뒤에 바로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명사가 바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 말은 형용사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so와 to가 이미 강조를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강조의 표현이 따로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t's way too hot. way가 too hot을 강조하는 거죠. to가 hot를 강조하고 way가 to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너무 덥다. 아주 일상적인 표현이죠. 이럴 때 way too hot 좋은데 way so hot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such a 형용사 명사 물론 셀 수 있을 때죠. 셀 수 없을 때는 중간에 어가 빠지게 되는데 It is such a hot day. 정말 더운 날이야. Such a hot day. 이렇게 가는데요. So나 to를 쓰게 되면 그리고 형용사 명사가 오게 되면 so 혹은 to, a 형용사 명사 어의 위치가 형용사 앞으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so나 to 다음에 a 형용사 명사는 그렇게까지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만 이해하는 거죠. It was so a hot day 혹은 to a hot day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 She is such a beautiful girl 이렇게 할 수 있는데 She is so 혹은 to a beautiful girl 이런 식으로 어의 위치가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다 통한다. 단 so, to 그리고 어 형용사 명사는 그렇게까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o 그리고 to 강조 개념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어순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 반복을 통해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나라를 의미하는 표현이 nation, country, 그리고 state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